네, 계절이 본격적인 겨울을 향해 다가서고 있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부터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보다 낮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미리 따뜻한 외투를 챙기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산간에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다소 서늘하긴 하지만 크게 춥지는 않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13도 내외로 아침보다 낮 기온이 조금 더 낮겠고요. 남부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는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낮부터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3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1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은 모두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하늘에는 구름의 양만 많은 가운데 장거리 운행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네, 섬 지역은 평년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보는 그 밖의 해상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공항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모레 아침은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져 이번 추위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